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8월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홀라이프 워십팀에 예배를 섬기고 있는 정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우리 미녀 MC 우리 은비님이 계신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세 번째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2대째 미녀 MC 은비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아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또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 보니까 은비님 아까 못 봤는데 옷이 또 새로 옷을 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네. 이번 달 위스트 예배 가토가시용을 위해서 새롭게 장만한 파워 숄더 옷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어떠신가요? 굉장히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때 약간 복고 입고 느낌으로 한번 다니던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뭐 은비님의 특별한 패션의 어떤 기준이 있나 봐요. 맞아요. 저는 네. 조금 흔하지 않고 독특한 디자인을 조금 선호하는데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왜 이렇게 독특한 걸왜 원하시죠? 아, 제가 또 회사원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또 너무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은 지나가다가 만백성과 마주칠까 봐 조금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네. 우리 은비님의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패션의 기준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예배 주제가 기준인데, 우리 모두가 다 기준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보면 누구는 가성비 때문에 선택하고 또 누구는 브랜드 이름 때문에 또 누구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을 고를 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고를 때도 그런 기준들 그리고 취미 생활할 때도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볼때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각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덕분에 다양한 가치관들을 선택하면서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명확한 네, 기준이요? 절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라고 하는 오,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확한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네. 예배. 예배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이 예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은비님,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고요. 우리 8절부터 또 11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목사님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길어서 성도님들과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우가 제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아멘. 네,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의 의미를 잠깐 한번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많은 양을 들여서 레위기에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네. 시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씩 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네. 제사를 드릴 때 쓰일 소나 양과 같은 재물이 필요한 거 맞죠, 목사님?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소나 양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와 양을 이제 잡아서 죽이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첫 번째 예배 그 처음 예배가 레위기 9장에 나와요. 그 레위기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소를 완전히 태우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이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그런 절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네.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 와, 사실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구약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 역동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라 그럼 이 불로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된 걸까요? 네,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됐고요.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모든 백성들이 막 놀랍니다. 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오.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제사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인데 이 아론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9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10장에서 또 다른 불을 가지고 오다니요? 저는 사실 살짝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예배 때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들이 그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불을 잊어버리고 나갔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처음부터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주실래요? 네, 1절 저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우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아멘. 아,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나답과 아비우가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각기 가져갔다라는 거는 나답도 가져가고 아비우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경쟁. 네, 예배를 드리는데 경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내가 1등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기고 싶었던 건 왜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기고 싶어 했을까요?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누가 더 빨리 제사를 드리는지로 서로 이기려고 경쟁했던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아이러니해요. 예배를 경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9장에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 9장에 성경에서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불이 떨어질 때 온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나답과 아비우가 무엇을 보았을까? 땅에 엎드려져 있는 백성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하고 있는 모세를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럴 수만 있다면, 나도 저 위에 채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손을 들어서 하늘의 불을 내릴 수만 있다면 나도 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질 텐데, 나도 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텐데, 나도 큰 사람이 될 텐데 라는 그 마음들이, 그 욕심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불로 경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예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더 원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원했던 저를 조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뭐 은빈이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 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어떤 예배의 목적이 바뀌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또 하나 이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네,
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후에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네,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라는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우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주를 마시고 제사를 지냈다? 네. 혹시 이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인가요? 네,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술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주 이런 것보다 포도주, 이렇게 음료라는 의미예요. 그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마시잖아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포도주는 기쁨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전혀 둘 수 없습니까? 어떤 우리가 먹는 기쁨, 우리 은비님이 좋아하시죠? 너무 먹는 좋아하죠. 기쁨, 또 우리 친구와 연인과의 그런 교제의 기쁨, 또 독특한 패션을 사는 쇼핑의 기쁨, 이런 것들 소소한 것도 누리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그 기쁨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냐. 그리고 기쁨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 않았고요. 그 어떤 소망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또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있는지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쭉 옆에서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조금 더 기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회개를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예배 주제가 기준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때때로 자주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예배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이 좀 괜찮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감동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지? 찬양팀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네. 뭔가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감동이 없으면 우리 너무 예배를 비판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 내가 감동 받으면 좋은 예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 마음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너무 예배 주인이 우리예요. 예배 기준이 나예요. 레위기 9장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단 하나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을 꺼뜨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너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향한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다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단 하나의 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목사님, 오늘 특별히 말씀 주제를 예배의 기준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실은 원래 8월달 예배 주제가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배의 주제를 기준으로 바꿨어요. 아까 앞에서 광고 드렸듯이 오늘 저희 홀라이프 워십이 정기 앨범이 발매가 된 날입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홀라이프 워십 치면은 이제 준비된 노래를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이 앨범이 발매된 날에 저는 자아자찬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정말 이때 우리가 다시, 아니요,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노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찬양이 무엇일지,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선포하는 시간이고요, 이 홀라이프 50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좀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